드롱피아비 선수가 2,412만 원이어서 만약에 오늘 우승을 하면 5,412만 원으로 아 사카야코 선수의 5만 원이 부족하네요. 네. 5만 원 차이면 좀 아까운데요. 아 사카야코 선수도 이번 또 대회에서 좀 상금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올라가네요. 네. 임정숙 선수는 현재 1,060만 원의 상금을 획득하고 있네요. 네, 지금 자 뒤로 바꿨어요. 아까 직접 시도했는데 약간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뒤로 넘어갑니다. 임정숙 선수의 시즌 3세트 에버리지가 0.78, 4세트 에버리지는 0.778. 그리고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임정숙 선수가 이번 시즌에 5세트, 6세트, 7세트 경기가 없어요. 지금 결승에 온 게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후반으로 가게 되면 네. 약간의 집중력 저하가 우려가 그럴 됩니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좀 선택할 수 있는 공이 많이 없었어요. 예. 네. 키스샷을 낸 걸까요? 아니면 걸어치기를 쳤는데 키스 걸어치기를 걸까요? 쳐서 약간 좀 내공에 바운딩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예. 키스샷을 쳐서는 각도 형성이 어려웠어요. 248의 포메이션이 그리 썩 좋지는 않다라고 위원님께서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임정수 선수가 두 번 초구를 다 실패했고 옆돌리기 네.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4세트 첫 득점. 직접 지금 옆돌리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엿. 네. 아하. 첫 분리가 약간 좀 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 정말 좁은 곳에 한번 꽂아 넣으려고 했던 네. 정숙 선수. 약간 분리는 됐지만 그래도 좀 미끄러지는 느낌처럼 내려와서 네. 들어가지 않을까 지켜봤는데요. 네, 빗겨치기 좀 세워서 가는 방식으로 좀 시도하죠.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키스가 안 났다면 일단은 빨간 공 근처로 네 근처로는 좀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빗겨치기 짧은 쪽으로 네, 퍼쿠션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어 지금 일접구 두께가 좀 잘못 맞았는데 좀 두꺼웠어요. 여기서 키스가 안 난다면 그래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키스 안 났고 와 임정숙 선수 오랜만에 인사. 아 지금 커브가 살짝 그려지면서 예. 두꺼워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 거의 필연적인 키스가 이 키스를 또 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네 직접 시도했어요. 약간 짧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로 짧게 들어가면 득점이 안 될 건데요. 예. 네, 지금 이 공은 뭐 인사를 해야 되는 정도였죠. 약간 그렇죠. 두께도 많이 틀어졌었고 예. 키스도 약간 접전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조금 거는 조금 전과는 보고 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들 다시 쳐보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횡단을 지금 역방향으로 좀 내리는. 와, 아, 자, 네. 코너를 돌긴 했는데. 끌리는 각이 좀 컸으면 네. 3로든 4든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원쿠션 이후에 스트로크를 쭉 넣어서 내공을 살짝 끌어줘야 되는데 예. 그 끌림을 정확히 좀 표현을 못했어요. 투뱅크를 또 시도합니다. 아, 정말 각도 잡기 어려운 각이에요. 예. 아, 그렇죠. 오히려 좀 빨간 공을 좀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네. 각도상으로는 저쪽이. 네, 빨간 공이 좀 더 각도 만들기가 쉬웠거든요. 그런데 다음 공 배치를 보면 네. 흰 안 맞아 안 맞더라도 상대 선수의 공을 멀리 보내려고 했던 전략 같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좀 공격 확률을 높이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와. 이번에도 상당히 장거리 공을 레일 브릿지로 시도해 봤던 네. 스롱페리 선수. 오히려 저런 좀 두께를 사용할 때 예. 좀 브릿지를 길게 좀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네.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이거죠. 강민구 선수가 저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아.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 같은 청주파니까. 네, 청주파고 뭐 좀 팀 리그도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고. 네. 같이 또 4세트에서도 많이 경기를 했고. 네. 4세트 5이닝 2대0. 키스 여기서 또 나면서 제동이 걸립니다. 5세트 경기를 할 때도 집중력이 저하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결승전은 그거보다 부담이 더 크잖아요. 네. 이 체력적이나 집중력적인 게 한 두어 번 정도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좀 체력적으로는 크게 막 아 체력이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예. 좀 집중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 집중력 떨어지는 게 결국은 체력 부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 두 선수는 뭐 결승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7번 오고 9번 올라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순간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노하우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회전량을 좀 억제를 시켜서 대전 뱅크샷을 좀 시도합니다. 최대한 길게 뽑아 보는데요. 자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밀려서 아 와,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정말 아깝습니다. 자 본인만의 확실히 좀 각도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무회전으로 네. 회전량을 좀 빼서 지금 대회전을 뱅크샷을 쳤는데 자 이렇게 근사치까지 간다. 예 대단하네요. 아무리 다시 봐도 공은 네. 안 맞았습니다. 이 공 받아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뱅크샷. 네, 지금 퍼뱅크로 시작했는데요. 오! 여기 주어진 떨어진 깻잎 많이 주어가지고 장사해도 될 것 같네요. 두 선수 다 나란히. 다시 보시죠. 아, 지금 이것도 두께가 살짝 두꺼우면서 또 밀려버리네요. 요이치가 최고인데요. 아. 오늘 스롱피아비 선수가 확실히 3뱅크가 네. 많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키스. 아. 피아비! 피아비! 4세트 들어오자마자 두 선수가 나란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6연속 공타, 임정숙 선수는 단타 2개, 공타가 5개.
대전으로. 자, 걸어치기도 괜찮거든요 지금 거는. 빨간 공은 네, 키스 처리는 잘 됐어요. 그런데 내공이 올라오는 각 끄드름. 아, 지금 두 선수의 공격이 약간 좀 접전으로 계속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 지금 키스 처리도 잘해줬어요. 자, 회전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어, 지금도 좀 많이 끌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두껍게 쳐서 미는 느낌으로 공을 좀 편안하게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 느낌으로 치려고 했겠죠. 지금 예. 분리보다는 약간 좀 내공의 밀림으로 각도 형성을 하려고 했는데 밀림보다는 약간 끌림이 좀 더 많았어요 지금. 그만큼 볼 컨트롤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원하는 구질을 못 만들고. 네. 짧은 코스로 끄드름으로 성공합니다. 네. 이렇게 스롱 피어비 선수가 8이닝에 가까스로 첫 득점 만들어내네요. 경기가 힘들면 힘든 대로 네. 두 선수가 다 어렵게 흘러가면 어렵게 흘러간 대로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주는 또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데미지가 오히려 좀 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힘들 땐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껴치기. 오, 방향 좋은데요. 네. 아,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확실히 이게 득점이 나올 때는 좀 많이 잘 나오는데 예. 이게 좀 뭐 좀 난조에 빠질 때는 좀 그 이닝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넣치기 같죠? 길게 지금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내긴 괜찮아 보이는 각도인데. 저 좀 얇게 칠 수만 있다면. 좋아요. 돌았어요. 여기서 짧을까요? 들어갈까요? 마지막 네, 득점이 됐어요. 들어갑니다. 네. 4연속 득점. 아, 공 다시 모여 있습니다. 무섭게 몰아칠 수 있을 것일지. 자, 이 공 선택을 스롱 피아비 선수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 쓰리, 지금 3뱅크. 오늘 3뱅크가 문제인데 한 번도 성공을 못 시켰어요. 여섯 번 중에. 지금 건 괜찮아 보여요. 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공 모일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뱅크샷은. 자, 3뱅크를 치기엔 불편해 보이지만 넣어치기는 한번 구상해 볼 수 있겠죠. 넣어치기가 지금 틈이 괜찮아 보이네요. 드디어 숙제를 해낸 스롱 피아비 선수. 네. 자, 지금 0점에서 출발해서 6연속 득점입니다. 그리고 이 공 들어가면 8점까지 뛰어오르죠. 자, 키스만 제거를 할 수 있다면 득점에는 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 없어요. 오! 들어갔어요. 키스 났지만 들어갔어요. 오, 공 또! 위원님께서 이제 키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키스가 나도 들어갈 수가 있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얇은 두께로 키스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조금 두꺼웠어요. 근데 그게 조금만 두꺼워서 됐네요. 자, 지금 뭐 세트도 세트지만 아니요, 그 말씀하지 마시죠. 네. 예. 자, 8연속 득점 석점 더 치면 세트 마무리. 그리고 와, 이 공이 정말 옆돌리치기를 잘 쳤을 때
공이 모일 수가 있어요. 네. 아, 일목적구를 횡단시키듯이 보내고 내 네. 공이 이목적구 맞은 다음에 맞습니다. 요 근처에서 다시 한번 모인다.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성공한다면 11점. 일단 득점이 되면 그런 예. 방식으로밖에 지금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일적구를 두껍게 쳐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일단은 조금 자, 이게 오나요? 자, 노란 공 언다! 자, 너무 아까워요. 아, 이 퍼펙트 큐, 이 성공 콜을 외쳐보는 게 아, 정말 제 소원 중에 하나인데. 저도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권영민 선수 경기에서. 네. 예. 너무 아깝네요. 아, 정말 자, 일적구 키스 처리를 잘 해줬거든요. 예. 자, 이게 득점이 됐었더라면 뱅크샷 좀 비슷하게 하나 왔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엄청 큰 차이로 뒤지게 된 임정숙 선수. 오. 임정숙 선수의 연속 공타가 6개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탁 치긴 했는데 그래도 옆으로 좀 많이 퍼지네요. 그렇죠.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각도였어요. 자, 비껴치기. 자, 바로 조금, 찾아오면서 네, 좀 살아났습니다. 네. 네. 11점까지 남은 점수 2점. 지금 강한 스트로크로 각도 영상에는 뭐 각도 영상을 잘 시켜줬고요. 자, 지금도 굉장히 예민한 두께인데 옆돌리기 지금 흐림이 좋기 때문에 이런 두께도 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상당히 얇게 맞았는데요. 여기서 키스가 와. 자, 두께가 그래도 좀 잘 따지고 있어요. 예. 정말 흐름이 안 좋을 때 이 두께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은 한 8분의 1 정도 두께라고 봐야 될까요? 아주 얇게 맞고 천천히 네. 일목적구 이동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게 자신감에는 더 좋습니다. 네. 네, 두께를 정확히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임정숙 선수는 뱅크샷. 걸렸네요. 네. 이대로 네 줄 임정숙 선수가 아니죠. 아, 그런데 공이 저렇게 딱 붙어버리면. 아, 지금 옆 돌리기도 있었거든요. 예. 자, 임정숙 선수가 생각할 때는 확률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뱅크샷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살짝 붙었지만 지금 더블 쿠션이 가능해요. 네. 네, 직접. 오히려 일적구 두께는 정확히 칠 수 있거든요. 자, 회전력 전달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튕기면서 옆으로! 아. 지금 원쿠션에 투쿠션에 이동한 라인에서 내공이 살짝 밀렸어요. 예. 네. 들어가기를 아, 바라는 마음에 주먹을 정말 불끈 쥐었던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네요. 예. 하지만 안 들어가서도 격려까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거 단 쿠션 한 번 더 맞고 갈 수 있을까요? 벗어날까요? 자, 지금 약간은 자연적 회전이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제어치기를 너무 잘 쳤어요. 네. 아주 아주 뾰족하게 세워봤던 스롱피아비 선수. 아, 공 볼 줄 아는 네. 꼬마 관중인데요. 임정숙 선수 4세트 타임아웃을 11이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옆돌리기인데 네. 친다면 왼쪽으로 가겠죠? 아니면 좀 밀고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칠까요? 왼쪽도 지금 밀어서 가능해요. 예. 자, 오른쪽도 가능하고요. 선택은 오른쪽이네요. 자, 두께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코너 잘 돌렸습니다. 성공. 오늘 임정숙 선수가 네. 이런 옆돌리기 약간 밀면서 각 만드는 옆돌리기가 자꾸만 안 맞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주저했던 걸까요? 지금 확률이 왼쪽도 괜찮았었고요. 오른쪽도 예. 괜찮았는데 자, 지금 본인이 좀 자신 있는 쪽으로 좀 선택을 했어요. 자, 한 번 더 옆돌리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으로 얇게. 자, 여기서 부드럽게 돌면 아, 안 되네요. 피아비! 굉장히 얇게 잘 쳤는데 이걸 짧게 뺐습니다. 자, 키스가 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일적구를 최대한 좀 안 움직이게 해서 내공 컨트롤을 하려고 했으나 예. 자, 그 부분에서 미스를 하게 만들었어요. 5대 9. 자, 뒤로 빨간 공. 빨간 공. 빨간 공. 자, 들어갑니다. 오, 맞았어요. 예. 스롱피아비 선수도 안 들어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네. 끝에 걸리면서 임정숙 선수도 아, 이게 또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하고 아쉬움에 웃음을 보입니다. 키스 위험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맞았네요. 그렇죠. 끝에서 걸렸죠. 세트 포인트. 자, 좀 얇은 두께 혹은 직접 가능한데 자, 직접 끌어서 네. 하지만 공은 투 쿠션으로 맞고 세트 포인트까지 갔지만 한번 멈춰섭니다. 정숙. 임정숙 선수도 공이 아주 간단치는 않네요. 네, 빨간 공 더블 쿠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도 두께가 각이 좀 꺾였죠. 여기서 여기서 당구를 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 네. 정말 잘 쳤는데 안 들어가는 공들. 아, 지금도 일적구 두께가 두꺼웠어요. 예. 또 이렇게 또 곡선을 그리면서 또 첫 틈 사이로 또 빠져나갑니다. 예. 자, 비껴치기로 바로 3 쿠션을 노려놓고 있는 걸까요? 직접 틈 사이로 돌아서 회전이 봅니다. 돌았고요. 오. 저게 되네요. 네. 정말 기술을 잘 지금 사용을 한 거죠. 예. 아, 전 돌면 무조건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자, 지금 가운데에서 출발을 해서 예. 코너로 갔다.
스롱피아비 선수도 보는 순간 온몸을 다 네. 움크려봤는데 득점은 안 됐습니다. 얇게 그리고 코너를 향해서 가고 득점. 다시 한번 서서히 먼저 보내놓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선수가 지금 방식이 계속 비슷해요. 예. 그리고 옆 돌리기. 회전 받고 네. 득점. 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높여고 아 다음 공 좋아요. 조금 전에 임준수 화이팅! 이건 제가 많이 듣던 목소리네요. 예. 지나가면서 들어도 백민주 선수 목소리 같습니다. 김세현 선수 목소리입니다. 아, 지금. 김세현 선수예요? 네. 예. 둘이 또 같이 있네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예. 왼쪽. 시원하게 날렸고 네. 들어갑니다. 오, 그리고 키스가 나면서 다음 공은 아, 이 공 욕심을 부려도 되는 배치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옆돌리기를 성공을 시킨 이후에 지금 투뱅크도 한번 기회가 왔거든요. 투뱅크요? 네. 자, 직접 치기에는 일단은 자세도 안 좋고 그렇죠.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자, 투백크 분리만 시킨다면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 네. 타임아웃도 썼고 걸어치기인가요? 투뱅크인가요? 지금 투뱅크가 좋아 보이죠. 걸어치기보다는. 예. 와, 지금 탔는데. 네. 힘이 다 없겠죠. 조금은 두꺼웠습니다.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한 점 남겨 놓고 거의 모든 점수를 다 해결을 했지만 임정숙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부러 회전량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각도를 좀 넓혔어요. 예. 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적과 두껍게 좀 맞았습니다. 옆돌리기. 세트 스코어 2대 2를 향해 출발. 오, 지금 세웠는데요. 하지만 벗어납니다. 지금 왼쪽 옆돌리기도 칠 수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오히려 좀 왼쪽 옆돌리기를 쳤을 때는 좀 자세가 좀 좋았겠네요. 예. 네. 근데 오른쪽이 좀 더 쉬웠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리고 한 점 남았을 때의 그 부담감 속에서 선택도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죠. 오른쪽이 좀 심리적으로는 좀 편한 상황이었죠. 예. 이 틈은 임정숙 선수에게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거는 빗겨치기로 가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네. 자, 넣어치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매치입니다. 빗겨치기로 아주 편안하게 성공! 한 점 차! 다시 관중들의, 팬들의 함성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샷 하나면 역전인데. 자, 지금 뱅크샷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지금 옆돌리기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넘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오우. 와, 이걸 또 잡아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고 빗나갈 때마다 선수들은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다가 가라앉았다 할까요? 맞아요. 아, 지금 한 큐 한 큐가 소중해요, 지금. 예. 아, 마지막 공이 좀 쉽지 않아요. 그냥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공을 선택을 원뱅크 좀 역회전 주고 걸어치기를 좀 시도할 법도 싶은데 예.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좀 문제가 될 법도 싶습니다. 자, 임정숙 선수 밀어서 네, 쉽지 않았던 배치예요. 예. 어때요? 큰 점수 차로 지고 있다가 다 따라가서 마지막 한 점 남는데 공이 너무 어려울 때. 뭐 아깝죠. 아까운데 네. 좀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다 쫓아갔는데 상대 선수가 끝내면 좀 진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죠. 스롱피아비 선수도 마음 차분하게 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비껴치기가 지금 괜찮은 배치가 지금 나왔어요. 네, 실수하지만 않는다면. 네. 비껴치기. 네. 돌렸고. 네, 성공합니다. 10대 10의 살얼음판 승부. 와, 결국은 그 안에서 스롱피아비 선수가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며 세트 스코어는 2대 2가 됐습니다.